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9월 평가원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생윤과 윤사를 같이 하는 쌍윤어들도 많았을 텐데 생윤은 현역분들한테 조금 어려웠던 내용이고 엔수생분들한테 평이했던 그런 시험지였다라고 제가 구평해설 생윤 때 말씀드렸고 윤사는 현역분들은 소위 말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개거품 부럽다. 너무 어려웠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시더니 뭐이 사이트는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막 선생님 진짜 저막 퇴자 말일까요? 막 이런 너무 막 심각한 후기들을 남기셨던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강의 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답률 제일 높았던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노직은 분명히 비정형적 원리와 정형적 원리 중에 비정형적 분배관 이야기하고 분명히 다음에 출제될 건 노직의 역사적 분배관이다. 서사적 분배관 그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오답률 1등 문제의 오답률에 일조하신 분들은 진짜 제 강의 잘안 들은 거예요. 우리 패밀리 아니고 두 번째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거, 정답률 가장 낮은 두 번째 문제도 그건 진짜 배신자지. 제가 강의 때 기출 때도 그랬고 악은 실체가 아니다. 악은 실체가 아니고 자유의지의 남용의 결과지 신이 악을 창조한 것도 아니가. 그거는 기출 때도 했고 잘자잘 때는 아예 교재에다 들어있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문제 또 틀리셨고. 세 번째 오답률 베스트 3. 그러니까 오답률 1, 2, 3등 다 제가 계속 강의 때 강조했고, 그래서 이거 9평 끝나자마자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김주희 선생님 말한 거다 나왔다. 이왕 선생님 관련돼서도 성리학의 경외 자세는 제가 구분지라고 세 가지를 꼭 인강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라. 상성성. 인강 들을 때도 좀 옷이라도 잘 갖춰입고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정제 엄숙. 그 다음에 오로지 하나로 집중해서 주일 무적. 이건 경이라 했잖아요. 경의 태도. 그걸 잘 기억하셨던 분들은 정답에 가까워졌을 것이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오답에 일조하시면서 아 내가 공부를 덜했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니까 잘잘잘 완벽 정리했던 그 강의 아직 안 들으셨으면 짧게 여러분들 15강으로 마무리했으니까요. 교재 순서대로 그 강의로 마무리하시고 마무리하실 때 시간 정해놓고 내가 하루에 뭐한 강씩 이렇게 듣는다 그렇게 하실 시간 없어요. 지금 딱 일주일 정해놓고 이번 주에 내가 윤사 듣는다 해가지고 하루에 3강씩 5일 안에 끝낸다. 지금 그럴 시간입니다.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내가 하루에 한 강씩 들으면서 15일 동안 언제 다할 거예요? 제 주변 바라보면 여러분들 아직도 한국사 공부 안 하셨더라고요. 시작도 안 하시고 그냥 기본 테스트로 본다고 하지 마시고 한국사도 주말에 딱 이틀 날 잡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냥 하루에 7강, 7강씩 해가지고 끝내버리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잘잘잘 그렇게 일주일에 끝내시고 윤리와 사상 제가 정말 공 많이 드렸어요. 다른 사이트 전혀 어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10회 파이널 모의고사 윤사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생윤 10회, 윤사 10회 만들 때 생윤을 15회 만들고 윤사를 5회 만들지 제가 그랬어요. 왜 윤사 차별하냐. 선택자 수가 적다 해서 적게 가는 거는 강사의 의무가 아니다. 생윤 10회, 윤사 10회 똑같이 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윤사 10회 정말 평가원스럽게 마련했으니까 그 모의고사 가져다가 활용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윤사 보고 나서 아막 동사로 바꿀까 막 다른 걸로 바꿀까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지금 원서 쓰고 있잖아요. 수능 원서 접수 기간인데 지금 뭘 받고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윤사는 잊지 않도록 그리고 세세한 부분을 건든다는 게 계속 평가원의 지금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잘잘 정리할 때도 이번에 9평 때 나왔던 플라톤의 사주덕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중에 철학적 지혜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 하나 세세한 부분들 다시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가보면 아 1번 너무 이 사람 원래 생윤 때 등장했던 이미지 컷이 그대로 다시 윤사에 돌아서 쌍윤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 보지도 않고 바로 이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헤어스타일 보면 벤담과 밀은 구분이 된다. 벤담 밀두분다 이제 머리가 조금 적으신데 머리숱이 적으신데 이렇게 생머리 스타일로 머리숱이 적으시면 벤담이고 약간 좀 답답한 것처럼 이게 위로 턱이 올라올 때까지 옷을 이렇게 탁 입고 약간 곱슬머리로 되신 분은 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측면만 보더라도 고상함이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질적 공리주의.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감각적 만족과 다르기 때문에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이야기하는 질적 공리주의자 밀이죠. 밀. 그래서 고상하고 바람직한 쾌락을 향유하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데 만약에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쾌락의 종류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둘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 중에 하나를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쾌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밀의 입장이죠. 밀. 밀은 양과 더불어 질. 근데 양보단 질이죠. 1번 유용성을 초월하여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리주의는 유용성이 중요하고 전통적 관행과 다수의 의사를 자신의 가치관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중요하죠. 선험적 법칙 중에요. 경험하기 이전에 만든 법칙이 바로 도덕 법칙이죠.
선험적으로 기초된, 근거된, 정초된 도덕 법칙에 따라 그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무조건적인 의무 정원 명령은 칸트 입장이고, 단순한 육체적 쾌락보다 고상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한다 했죠. 정상적인 사람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 당장 여러분도 이 강의 듣는 거하고, 여러분 강의 들을래? 피자 먹을래? 여러분 피자 먹고 싶죠, 당연히.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그러한데 밀은 그걸 가져다 이제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엘리트주의, 약간 고상함을 추구했다. 모든 쾌락의 가치는 동일함으로 타인의 다양한 선호를 존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쾌락의 가치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쾌락의 종류는 하나이기 때문에 쾌락에 있어서의 양적 차이만 인정하는 건 벤담 입장. 벤담 심지어에서 경건함도 계산 가능하다 했어요. 근데 올해 만약에 수능 때 또 출제할 때 벤담이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은 개인이 어떤 쾌락을 추구할 때 양적 차이를 계산할 때 쓰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강지, 확근 이외에 다산성, 순수성, 범위성은 다수의 사람과 관련되었을 때 쓰는 계산법이다 라고 나눠놓은 거 꼭 기억하세요. 1번엔 4번, 1번은 어렵지 않았어요.